지금 44-47. 역시나 1번 주자 윤이슬 선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긴장 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자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점수 내가 맞추겠다고. 그럼요. 그렇지. 네. 과연 윤이슬 선수는 몇 점을 쏠 것인가? 바람이 조금 불고 있네요. 아, 딱 살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하고 계십시오. 주우니까 빨리 좀 왔다. 알겠습니다. 스피드. 아니, 어제부터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쏘고 있어요. 제가 치중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잘 좀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선수가 굉장히 여성 선수고 아직 경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쏴줬어요. 가면서 말 얻어 주시고. 아, 춥네요. 자, 가면서 말이. 선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화살을 건드려? 심판이 안 가고요. 아니, 연락해서. 아니, 조금 하시면 아시나? 조금이라도 물렸으면 9점이래요. 근데 이게 웃겨요. 팔은 안 묻었는데 찢어진 종이가 약간 걸쳐져 있어요. 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빨간색 쪽에만 있어요. 선수가 알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이게 제일이지. 그 어떤 게임에서도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연출된 적 없습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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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9점. 밀렸어. 부정 인정. 몇 개인데? 아, 김종수 9. 신화는 몇 명? 자, 6명. 신화 지금은 4명입니다. 4명도 괜찮고. 아, 이렇게 굳히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면 점수 차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 김경호 코치팀은 화색이 돌고요. 김진우 코치팀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참, 신혜성 선수가 참 재미없게 10점을 쐈어요. 누구 쏘면 10점, 잠 자주 쏘면 내가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연습할 때 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어서 문정혁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을 때 보통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이걸 이 점수를 내가 커버해야지. 그런 선수가 있고 그걸 잊어버리고 경기만 집중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 그냥 즐기는. 예, 그래서 과연 문정혁 선수가 자기한테만 집중해준다면은 아마 10점을 충분히 쏘지 않을까. 아, 지금 점수 차를 의식하지 말고. 그렇죠. 10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정혁은 할 수 있다. 아, 잘 썼습니다. 네, 잘 썼습니다.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점 차로 벌어지게 되네요. 66-62로 김경호 코치팀이 4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부셔버릴 거야. 와우! 네, 오늘 이것저것 다 부시고 있는 유만 선수. 아, 여기서 진짜 무조건 텐을 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내가 10점으로 제일 부담스러워. 진짜 제가 민우 선수였으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4점 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김경호 코치팀. 양영호 선수 과연 몇 점을 쏠 것인가? 어, 바람 좋다. 끝까지. 아, 9점입니다. 9점. 9점. 걸렸어요. 9. 9 오케이. 오케이. 총점 84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야 선수. 마야 화이팅! 마야 화이팅! 마야 예쁘다! 마야 선수가 멋지게 텐 한번 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부모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카메라 보시면 12점으로 해줄게요. 마야 선수 드디어 해줍니다. 다시 3점 차로 줄여서 천진 선수가 5점
미만으로 쏘게 되면 비애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84대 87점까지 싸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근데 6점을 싸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지금은 승부야. 프랑나비 한번 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돼도 딱 좋잖아. 좋아 좋아 좋아. 하던 대로 해. 제가 아는 박충재 선수라면 70m 관역에 쏠 겁니다. 진짜 70m고. 경기는 경기니까 좀 냉정하게. 자, 냉정하게, 차분하게. 옆에 세석이 냉정하게, 차분하게. 과연 박충재 선수 몇 점을 쏠 것인가? 7점입니다. 7점! 7점!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21점으로 만약에 이민우 선수가 아까 6점을 쐈지만 지금 10을 쏘게 되면 동점을 이루게 됩니다. 네, 지금 민우 선수의 한 발에 최종 승부가 걸려 있어요. 아, 게임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감독님, 이런 상황 많이 연출됩니까? 아, 참. You can do it, we can do it. 감독님, 만약에 동점되면 이민우 선수 한번 믿어봐야죠. 네. 예. 지금 우리 이민우 선수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저 정도로 지금 초조한 상황이. 자, 이민우 선수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민우 선수, 그는 해낼 것인가? 조심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 그럼요. 예. 지금 자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 생각하지 마. 얼마나 초조할까요? 예. 심장 체크까지. 아니, 너무 초조했고요. 너무 느긋해. 자, 우리 물론 적이지만 김경호 코치팀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이민우 화이팅! 야, 이거 쏘고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승패를 떠나서 양궁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니, 포기하지 말라고. 야, 왜 웃어? 마지막 인사를 해. 제 마음은 10점입니다. 내 꽃! 코치팀 91점, 김진호 코치팀 90점으로 1점차 김경호 코치팀 대입니다. 와, 진짜 1점차 대박. 야, 정말 게임 흥미진진했는데요. 김영탁 감독님, 오늘 게임 어떻게 보셨으면? 예상대로 아주 박빙의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아슬아슬한 순간이지만 그 10점에 맞지 못하고 9점에 맞아가지고 경은 1점 차이로 졌는데, 참 그 양 팀의 실력은 어느 팀이 이기고 지고 떠나서 진짜 너무 완전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승리팀입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고요. 우리 김진호 코치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씁쓸합니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선수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기네 마음을 잘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모든 선수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우승 대면 다시 한번 김경호 코치팀! 자, 우리 감독님도 이제 좀 앞으로 나가실까요? 우등생을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입장! 우와! 진짜로? 아, 열심히 하세요, 그만! 자, 오늘 우승팀이 결정이 됐는데요. 부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김영탁 감독님께서 직접 구운 고구마를 우리 진팀이 껍질을 발라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신화 중 가장 우등생을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등생이 될 신화는요, 김영탁 감독님의 명예 제자로 임명이 되고요. 진짜로요? 네네네. 감독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까지! 과연 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을지 선물 입장! 진짜로? 진짜로? 진짜? 리본까지. 나 어제 잘 쏘. 열심히 할 거 그만. 진짜 나 이거 지금 이거 거의 한 번 해갖고 그게 점수에 합산했어요. 합산! 자, 이미 결과는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관역에 맞춘 점수와 오늘 맞춘 점수를 합산해서 네. 그 결과로 우등생을 뽑게 됩니다. 아, 진짜요? 아, 이거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아, 그럼 몰랐네. 선물 받으면 유망주들에게 딱 기증을 해도 우리 사인을 해가지고 기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봐도 좀 가만히 계셔주시고요. 아니, 진짜 이거 괜찮아요. 가만히 계셔주시고요. 자, 3위 모두의 예상대로 총점 47점을 받은 이민우 선수! 아, 민우. 아까 6점 때문에. 6점 맞지. 너 때문에 6점 맞지. 너 때문에 6점 맞지. 7화는 몇 명? 여기서 6점이지. 네, 아쉽게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약간 이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3위는 아쉽게도 전진 선수! 오? 네. 아, 7점을 맞았구나. 아까. 5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1등 발표해. 에릭 선수와 혜성 선수가 남았는데요. 네. 우리 두 선수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점 아니야? 아니, 잠깐만. 어제는 너랑 나랑 동점이었는데. 그랬나? 그래, 동점이었어. 오늘 동점이었잖아. 네, 계산하지 마시고요. 제이 역시 계산하지 마세요. 네, 두 선수. 최종 우승자는 우리 김영탁 감독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분께 최종 우승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과연 우승 선수는 누구일지. 진짜 모르겠다. 이 영광의 화를 받을 사람은 누가 될지. 하나! 둘, 셋! 네, 최종 우승은 공동 우승입니다! 진짜 그럼 누군 활지고 누군 자 여기서 이 활은 정확히 반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미니 말처럼 네. 제가 집에 있으면 물론 뭐 이렇게 장식용은 되지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랑 에리 씨랑 이게 화살을 하나씩만 직접 나눠 갖고 진짜로 요거는 요 화살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제 생각에 선수들에게 그리고 이제 화살을 한 발씩 더 이렇게 그러면 멤버들까지 우리 패자에게도 예. 역시 감독님 대단한 모델. 이 활은 동현 씨죠. 주연료. 에릭 씨는 지금 되게 활이 갖고 싶은가? 아니요 여러분들. 갖고 싶지. 나도 갖고 싶은데. 나온 점수. 기본 모습이 더 좋기는 해. 그러니까. 여기 흰색이니까 매주. 민우 씨는 가만 계세요. 아니 그럼 집에 안 가냐? 아니 그래. 우리가 좀 기부하잖아. 최근에. 무슨 얘기 물어래. 저희 때 좀 기부해요. 집에 좀 보여.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데도 부담감이 이 정도인데 정말 우리가 TV를 보는 선수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그 한 발 한 발 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고 일단 저는 이 활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에릭은 그게 꿈을 꿈처럼 지금 환상을 하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네, 제가 또 이제 사진도 이제 인증샷 찍었는데 네. 엄마 아빠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고 이게 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 양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경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 여러분들은 항상 양궁을 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저희 선수들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릭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행복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요. 눈에 안 떠. 정말 킥주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신나 차려봐서 막.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뭐예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 둘 중에 한 번. 나네. 고기 갖잖아. 야, 이거 봐. 홍삼 가지고 직접을 많이 드세요.
이 선수 나중에 모르잖아. 또 5관왕이 되고 3관왕이 되고 뭐 금메달이 되고. 멋있어. 오, 있어. 아이템. 아, tell you the spelling. 어, 신, 한국어, 한국어 쓸 수 있으면. 신, 화. 오.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